일반으로 먼저 해볼게요. 네, 이게 일반 드롭이고 속도가 달라요. 일반 드롭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파악하기 편해요. 왜냐면 팔 전체도 가야 되고 손목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 대각 드롭이다 하고 나가는데, 깎이 드롭은 보고 있다가 손목으로 막 순간적인 힘으로 떨어져서 더 뚝 떨어지고, 네, 더 좋은 방법인데 어려워요 조금. 그 이제 면이 있으면은 원래 대각 드롭 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. 근데 반대 깎이 드롭은 정면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. 손목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거를 빠르게 깎아야 대각으로 갈 수 있는데, 네. 얘를 여기서 깎아버리면 아웃이 나고, 우리가 정면으로 스윙했을 때 이 각도에서 손목이 이쪽으로 깎여야 돼. 이쪽, 왼쪽 편으로. 그렇죠. 그거를 이제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자에서 일자가 있잖아요. 여기서 빠르게 이만큼 깎여야 돼. 그 상태에서 빨리 오면은 천하. 일반 드롭 해볼게요. 팔이 이렇게 가게 돼야 돼요. 대각 드롭, 그냥 일반 드롭 할 때는. 근데 성공률이 더 좋죠. 정면 보고 있다가 손목만. 네, 여기 왼쪽 편에서는 직선 보고 있다가 치는 순간에 면은 어차피 정면으로 가는 상태여서 상대방이 대각으로 가는지 몰라서 의식을 하면 안 돼요. 여기로 보내겠다 해서 팔이 보내는 게 아니라 직선 스윙해서 손목이 안쪽으로 감싸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깎아야 그거 상대방은 속일 수가 있어요. 대각으로 할 때.